둘, 셋, 야! 어, 빨리 나와! 살려줘! 살려줘! 일단 이 뒤로 숨어! 이야! 안 되겠다. 간격이 너무 거세. 내가 총으로 어무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 둘셋 타면은 너희들은 도망치는 거야. 알겠지? 네, 네. 하나, 둘, 셋. 으아! 이야!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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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이 오고 가까이 오지 마! 이야! 좀 죽어라 이 녀석들아! 아야! 잠깐만, 이제 총알이 몇 개 안 남았어.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를 써야지. 시포를 촉, 촉, 촉. 벽에다가 또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잘 피하면 된다. 하나, 둘, 셋, 흔자, 자, 잘 가라. 오? 다 죽었나? 에이 뭐야, 아직 절반이 남았잖아. 빨리 가. 자, 너희도 일로 와봐. 자, 잘 들어야 해. 여기서부터는 따로 흩어져서 이동한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먼저들 도망가. 아저씨, 일단 제 가방을 받으세요. 여기에는 제 연구실 위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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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이 나온다. 빨리 흩어져. 빨리 가요. 자자자 이쪽이다. 일로와 일로. 아이 자자자 이쪽이야 이쪽. 자자 야 이쪽으로 와라 일로. 자자 아 총알이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 야 이쪽이다 이쪽. 아이 너 젠장 총알이 별로 안 남았어. 일로와. 이야 오! 여기 빨리 따라와요. 얘들아. 잠깐만.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이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근처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가는 게 좋겠는데요. 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미 체력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낡은 건물에 들어가죠. 네, 마침 건물이 있네요. 갑시다. 이걸 어쩌죠? 아유, 빨리 어디 숨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찾으러 가자고. 빨리 빨리 샅샅이 찾아라 빨리. 이 녀석 어디로 도망친 거야?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걸 못 찾아. 오늘 너희들도 못 찾으면 나네들도 알지. 빨리 찾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 신님은 저에게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멀쩡하죠? 차비로운 신님께선 저희에게 또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 받기만 했으면서 우리 영생 신님을 계속 실망시킬 거야? 어? 아닙니다. 이리 가까이 와 보세요. 어쨌든 그 파란색 인간은 저희에게 귀중한 식량입니다. 그걸 놓치면 행동대장 당신에게 영원한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류가 배고파할 때 신님은 서로의 작은 희생으로 생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감동보다 신님은 영원한 삶을 약속해 줄 겁니다. 신님께 당신의 기도를 올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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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찾으러 가보시지요. 예. 교주님, 그럼 바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긴 어디지? 다행이야. 나무 사이에 이런 통로가 있다니. 누군가 생존하기 위해서 파놓은 공간인가? 어쨌든 지금쯤 우리를 찾으려고 저택 안에는 아무도 없겠지.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겠어. 요즘 따라 비가 더 자주 내리는구만. 이제 이 지구에 남은 인간은 없을 거야. 신님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사육을 시작해야겠어. 그 파란 인간 녀석 맛있어 보여서 아껴 먹고 싶었는데. 교주님, 이곳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아유, 갔어요. 갔어. 아유, 괜찮으세요? 나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다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아, 저는 잉여맨입니다. 수년간 현재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당신을 구한 이유는 주니떼 씨가 비를 멈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이 먹었던 고기, 그게 뭔 줄 아시죠? 네, 처음에 고기를 준다길래 좋다고 들어왔다가 인간 고기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 고기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 어쩐디 네 아들만 쫄더라. 하지만 그게 인간 고기였다면 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아들에게는 엄청난 항체가 있고 당신이 그걸 먹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피는 이 비를 맞아도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들도 비 속에 들어갔을 때 멀쩡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을 신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을 먹어서였군요.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비가 그치면 빨리 연구소로 움직일까요? 네. 슬금 슬금 두리번 두리번. 아이, 깜짝이야.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하여튼 역시 내 예상대로 우리를 찾으러 모두들 나갔구만. 빨리
아이들만 찾아서 역을 빨리 나가야겠어. 슬금슬금 두리번 두리번. 얘들아! 어? 뭐야? 분명 여기에 꼬마들이 있었는데?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린 교주님은 이렇게 맛있는 꼬마들을 잡아먹지 말라고 했지만 어린애들의 사리도 부드럽단 말이지. 살려주세요! 야이! 이 식인종 녀석! 일로 와, 넌 죽었어! 니 뜻대로는 안 되구나! 허차! 파! 저 식이! 슈퍼소닉! 어퍼카! 섭외! 치! 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최늑대 씨. 아, 이제 힘이 없어요. 지금 다 와갑니다. 그 아이들은 안 돼. 내가 사육시켜서 먹을 아이들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많이 힘들지? 네, 아저씨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다 왔다. 에이, 살았다. 다 왔다. 최대 씨, 여기가 바로 저희 연구실입니다. 우와.